주여 이 땅에 부흥을 주옵소서. 부흥은 다른 데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흥은 사람이 변화된 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부흥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변화되고 달라져야 부흥이 돼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누가 변화되고 달라져야 되냐면 우리 각자입니다. 나 자신부터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작년보다 올해가 정말 더 하나님 원하신 대로 변화되고 달라져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향력을 끼쳐가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이 땅에 정말 부흥은 우리가 생각지 않는 그런 시간의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분의 1조를 드리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까지 5번의 설교를 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결단의 이 편지, 이 결단의 서약서를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정말 100분의 1조, 정말 하루에 15분씩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가 기도하겠다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그걸 1년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거는 내 심령의 부흥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타락하고 썩고 죽어가는 우리의 심령 안에 물을 부으면 썩습니다. 죽은 다음에 물을 부으면 썩어버려요. 그러나 살아있는 다음에는 물을 부어주면 거기에서 이파리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됩니다. 또 우리는 전도하자고 외쳤습니다. 119 운동, 119 운동, 139, 199 이렇게 나가면서 오늘은 예수 부흥 3일 운동, 이따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3일 운동, 31일 동안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운동입니다. 참으로 내 영혼이 살고 남의 주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될 이 전도 운동에 얼마나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하며 또 나는 119 운동을 할 것인가, 199로 할 것인가. 참으로 하나님으로 이렇게 결단한다면 그냥 마음만 먹는 게 아니라 한번 행동으로 실천하고 옮겨보자는 사실. 차세대를 양육하자고 얘기했습니다. 어린 생명들이 저들 세대 앞으로 우리 자자손손 4G, 4제너레이션만이 아니라 그들이 파라볼라 노이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참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영적 인재로 키워보자라고 외쳤습니다. 오늘은 연령별로 부흥을 일으키는 게 필요해서 어른들, 어르신들, 그리고 아이들, 유스들, 그리고 오늘은 젊은이들, 청년들, 유학생만이 아니라 젊은 청년들. 그래서 우리 교회 학생들이 네 군데 대학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바로 캠퍼스를 복음으로 점령하자. 점령이라는 표현이 너무나 어그레시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거는 복음 증거는 영적 전투를 전제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점령하자. 이미 점령을 예전에는 그래도 예수님 사람이 더 많았었는데 요즘 갈수록 점점 예수님 사람이 더 줄어들고 있어요. 영적으로 어둠에 깔려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빛의 복음으로, 생명의 복음으로 그들을 점령에 들어가자고 하면 우리는 복음에 따라서 나는 복음의 점령군이다. 그런 의식이 없으면 아무 상관없이 나 예수 믿는 거 그냥 겨우 그냥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캠퍼스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다니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학생들은 어떻든 열심히 캠퍼스도 많이 전도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복음의 점령군이에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서 또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그 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해야 될 도리만 감당한다면 주의 역사는 오늘 본문에 정말로 그 놀라운 기적과 히스토리처럼 바로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캠퍼스가 학교만이 캠퍼스냐? 영어로는 좀 더 넓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요. 물론 커뮤니티도 캠퍼스라고 표현도 하고 직장도 사업장도 다 캠퍼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학생들에게 포커스가 조금 더 들어가 있지만은 학생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이웃인 이웃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어르신 모든 그 이 삶 자체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영적인 복음을 증가될 영적 그 점령군으로서 나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마리아는 한 성에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근데 이 여인 한 사람 사실 사마리아 지역을 예수님 일부러 요한복음 4장 1절에 보면 일부러 들어가셨는데 사마리아에는 일부러 사실 가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일부러 들어가셔서 한 여인을 예수님께 만들었더니
메시아를 만나게 했더니 그 한 여인이 한 동네를 복음으로 점령하는 것. 사람들이 찾아볼 때는 어떻게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을까? 저 사람 예수 믿어도 변화될까? 별 생각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한 여인을 통해서 한 그 동네를 마을을 다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런 걸 보게 돼요. 우리는 육신의 눈만 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보고 이성적 판단을 내릴지라도 영적으로 때로는 우리가 틀린 판단을 내릴 때가 참 많습니다. 사도바울이 예수님을 잡아 죽여 다니는데 저 사람은 정말 벌받아 마땅하고 지옥가도 마땅한 인생인데 그런 인생이 하나 바뀌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영향력을 끼친 인생으로 달라졌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한 여인, 그것도 지금 옛날에 다섯 여자, 다섯 남자, 남편, 남자 같이 살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여섯 번째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이런 정말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죄인 같은, 아니 죄인인 그런 여인이 변화되니까 그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더 자세히 듣고 더 구원의 확신과 미래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오늘 39절에 가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우리는 더 담대히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고 한번 뭔가 이뤄보겠다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특별히 청년들 안에 우리 학생들 안에 또 우리 어르신도 마찬가지로 연세가 드셨다고 청년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님의 꿈과 비전으로 성령을 충만하면은 우리의 삶 자체는 청년의 삶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그 18세기 말에 1차 대각성운동이나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복음을 뜨겁게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마음 사람 변화시키고 그때 그의 나이는 21살이었어요. 무디는 잘합니다. 무디가 전도자로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무디는 공부도 제대로 하지도 못한 사람이 초등학교 3학년 중퇴가 돼. 그런데 그가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외치면서 전도자로 살았던 그때 나이가 21살입니다. 리빙스톤이 의사가 되어서 아프리카에 그가 나가서 평생을 바쳐대다 나갔을 때 그의 나이가 23살. 빌리 그램 목사님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도자로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분이 뜨겁게 복음을 전하면서 나갔을 때가 25살. 언더우드 선생님이 함께 오셨을 때 그의 나이 26살. 아펜셀려 27살. 토마스 선교사 마찬가지로 그분은 27이었어. 성경에 보면 많은 젊은 사람들이 드러납니다. 예레미야도 20세에 부름받아서 쓰임받고요. 예수님은 30세에 하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젊었을 때, 아니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누나도 18살이었어요. 프랑스와 영국의 100년 전쟁을 종식시켰던 한 여인, 한 소녀, 잔 다르크, 그 여인은 19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고 나가서 나라를 깨우고 영향을 끼쳐서 정말 그 전쟁을 종식시켰던 그런 그 유명한 일화를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가 나라를 구한 그런 처녀였지만은 그 시대는 영적으로 병들고 어두워가지고 그가 신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나갔다는 것 때문에 넌 이단이다. 그래서 21살에 그를 화형시켜 죽였어요. 얼마나 이 세상이 썩어있고 얼마나 타락하면 바른 소리를 하고 바르게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그 한 여인의 그 생명을 짓밟아버려요. 오늘 이 시대는 틀린 걸 틀린다고 얘기하는 건 맞다고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그 사람을 죽이는 세상. 이 어둡고 깜깜한 이런 세상에서 누가 이 땅에 정말 바르게 방향을 심어주고 바르게 이 땅을 건지고 살 것인가? 똑같이 떠내려가 정말 독수리처럼 비상하고 연어처럼 샹물처럼 그 고기가 얼마나 힘이 세야 되는지 TV에 보면 폭포를 타고 올라가는 폭포 밑에 있는 고기가 폭포 우회가 있어요. 야, 그거를 뚫고 얼마나 우리 사람 힘으로 불가능한데 물고기는 그 연어는 지르는 것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
그 높은 폭포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올라가서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죽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청년으로서 정말 세상을 거슬러서 썩은 물고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연어처럼, 정말 썩은 고기나 먹는 펠리칸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비상하는 독수리 같은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죄 다짐하고 이 세상에 나가서 수많은 주가로 영혼을 살리고 건지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많은 유혹을 받고 있어. 우리 젊은이들도 유혹받고 있어. 캠퍼스가 유혹을 받고 있어. 캠퍼스가 정말 옛날에 상아탑에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했는데, 물론 지금도 연구하고 많이들 합니다. 그러나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은 또 많이 이렇게 들어보면 타락하고 병들고 잘못되고 잘났다고 하고, 그냥 이성주의나 또는 합리주의나 상대주의, 쾌락, 물질주의, 이단, 타종교.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군대하고 대학교는 황금 어장이라고 했습니다. 영혼을 그냥 건질 수 있는 황금 어장. 그러나 그 황금 어장이 물고기가 많다고 황금 어장이 아닙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아야 황금 어장인 줄 믿습니다. 물고기 아무리 많은 거예요. 낚시질라도 안 잡힙니다. 영적인 전투장입니다. 요즘에 그냥 신입생들 학교만 들어가면 학교에서는 그렇게 한다. 뭐 2단 들어와가지고 전부 다 데리고 와서 어디 동아리 끌고 들어가가지고 2단으로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아주 그냥 이 아직은 순수하고 젊었을 때부터 엉뚱한 곳에 집어넣어가지고 잘못되게 만들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단들이 많아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이런 시대에 우리는 내가 살아야만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 청년들은 어린아이들만이 아니라 청년들은 우리 다음 시대에, 정말 지금 어르신들이 국가를 이끌어가고 있지만 다음 세대, 앞으로 20년 뒤에 여러분들이 미국이든 한국이든 전세계 어디든 나가서 영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영적인 리더들. 미국에도 학교를 세워도 우리가 다 알듯이 하버드나 또 에일이나 프린스턴이나 또 브라운 대학이나 펜실베니아 다 기독교 대학이에요. 우리가 그냥 다 세상에 그냥 세속화돼가지고 예수님의 사람 손들어라 얘기하니까, 최근 글에 보니까 하버드에서는 한 명도 없더라. 뭐 프린스턴에서 두 명 손들고 에일에서는 다섯 명 손들더라는 학교부터.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걸 떳떳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책임이 목사한테 있겠죠. 교회에 있겠죠. 우리 자신의 신앙이 그만큼 병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그런 거 질문 요즘에 할 수 없다 그러지만 만약에 했을 경우에 과연 몇 명이나 손들 것인가. 학교가 아니라 다른 데 나가서도 과연 예수님 사람 여기 있으면 나오고서 얘기하면 과연 얼마만큼 떳떳하게 내가 예수입니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세상은 너무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약해있어요. 자, 가끔 들으면 여기 캠퍼스 안에서도요, 그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은 시간 딱 되면은 돗자리 깔고, 나 여기서 내가 기도해도 되냐, 그래서 돗자리 깔고 와서 절하면서 뭐 자기들 뭐 주문 외운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너무나 체면이 좋아가지고 남한테 전도하는 말도 못, 거기서 뭐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자체가 창피해서 못 한다.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 이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한다니까 그 자유가 너무나 우리가 우리를 더 나약하게 만든 거예요. 영적인 정말 소중하고 귀한 거를 우리가 누려야 될 그것이 주님 안에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기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님을 당신도 믿으시라고 강력하게 권면하면서 정말 이렇게 끌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내 신앙 하나 지키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돼가고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은 신앙 생활을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거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알고 있지만,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의 뜻이 뭐냐. 주님은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한 영혼을 구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이 바로 만난 그 사람에게 가장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가지고 물 한 그릇 달라. 그래, 물 먹고 내 목 마른 거 채워줬다. 해결됐다. 여기서 끝날 수가 있어.
그건 세상 사람들이.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 그 여인을 만나서 그분과 대화하면서 결국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님 자신을 만나게 해가지고 그도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바꾸게 되고 그를 통해서 또 새롭게 쓰임받는 귀한 인물이 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신 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사건이 사실 4장 1절에서부터 쭉 흘러나온 내용의 결론 부분인데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흥 캠퍼스를 점령함으로 첫 번째 말씀을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영혼들을 보라. 오늘 35절을 그렸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지 않느냐. 물론 이 말씀은 추수해서 파종을 씨를 파종을 하게 되면 거두기까지 약 네 달이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맞을 수도 있어요. 물론 어떤 건 네 달이 더 걸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앞으로 요 정도는 걸려야 되는 생각하지 않느냐. 제자들은 다시 말씀해.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예수님 보는 시각과 제자들이 보는 시각이 달랐습니다. 똑같은 사람을 보도 똑같은 문제를 보더라도 보는 시각에 따라 다릅니다. 육적으로 보느냐 영적으로 보느냐. 제자들은 육신적으로만 봤습니다만 예수님이 영적으로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그랬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아니 좀 더 기다리고 또 사실 사마리아 사람은 처음 가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무시했던 사람들입니다. 개같은 인생으로 무시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경멸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관심도 마음에도 두지 않았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지금이 이분들에게 뭐를 전해야 되는 무슨 말을 마지막으로 해서라도 이 사람들에게 좋은 생명을 줘야 될 것인지를 지금 예수님의 몸소 보여주는 거죠. 전도에 긴급하고 전도에 중요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적극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죽하면 제자들이 원래는 이 그 음식을 사러 갔다가 돌아와서 음식을 드리니까 예수님 그래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양식이 있다. 그래서 무슨 양식 누가 음식 갖다 드렸나?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향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먹는 것보다도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더 기쁘고 소중하고 밥 안 먹어도 난 배부르다 이런 얘기. 우리가 오셔서 작년에 24명이 침례를 받으셨는데 여러분들이 또 각 부서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어서 저한테 와서 다시 영접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영접을 시키기도 하고 또 제가 해서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모두 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함께 동역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기쁜지 봐. 예수님 영접한 그분도 기쁘고 또 나 자신도 기쁘고 하는 그런 축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 밭이 뭐냐면 사람이에요.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어. 그래서 정말 우리 눈에 볼 때는 안 그런데 제자들 때 안 그런데 예수님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뭐를 보고 그들의 영혼을 보고 외적인 조건이나 어떤 걸 보지 말고 그들의 영혼을 보고 그들을 구원한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내 시선을 두자. 예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예수님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쳐다보는 거예요. 물론 쳐다봐도 마음이 없는 사람 그냥 보입니다. 마음과 눈이 같이 가면 벌써 사람이 느끼거든요. 마음 없이 저 사람은 딴 생각하면 나 그냥 말하니까 그냥 듣고 있구나 다 보여요. 우리가 설교 시간에 카톡 한 사람 없는데 이렇게 위에서 다 보면 다 보이거든요. 하나님 더 잘하시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눈만 다 쳐다만 보고 딴 생각하고 있는지 이렇게 느껴져요. 앞에 서서요. 네. 어떻든 정말 특별히 캠퍼스에는 전도해야 되고 예수님께 만들어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여기 온 유학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가운데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또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소수가 있지만은 한계 조사를 말씀 준비해서 미국을 보니까 이렇게 못 찾았어요. 한국을 찾아보니까 청년대 지금 현재 기독교 청년들 중에서 한 천여 명인가를 이렇게 선조사를 했는데 청년 이후 대학교 이후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 9.3%. 그러면 언제 예수 믿었냐? 모태신앙 60.1%. 그리고 초등학교 2학 때, 초등학교 이전에 신앙을 갖게 된 사람까지 모태신앙 다 포함하니까 83.1%.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얼마나 교회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고 중고등학교 때 중요하고 또 미국 오셔가지고 우리가 오셔서 신앙이 회복되신 분들이 참 많은데요. 미국 오셔서 예수 믿게 우리 학생도 많은데요. 정말 미국 오신 것 자체가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 받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 가운데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 그래서 다시 봐야 됩니다. 와, 정말 이 그래프를 많이 보면은 연세가 되시고요. 40대, 50대 넘어갈수록 예수 믿는 숫자가 너무 줄어들어요. 안 믿어요. 고집이 세요. 안 믿습니다. 정말 당신을 위해서 정말 예수 믿으면 아, 빚지야 번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다른대로 똑똑하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저는 장례식을 두 군데 갔다 왔는데 두 분 다 예수님 잘 믿다가 하셨어요. 한 분은 백세를 사시다가 하셨어요. 와, 저는 그런 백수를 사신 분 처음 봤어요. 이 땅에서 오래 사신 것도 정말 장수 자체가 또 축복이고 은혜지만은 또 짧게 살아도 또 축복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짧게 살던 길게 살던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100년 살았어도 예수는 안 믿고 죽으면 비참한 거잖아요. 우리의 시선은 캠퍼스에 수많은 그 죽어다니는 시체들 많습니다. 영적으로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기분 나쁘면 예수 믿으면 돼요. 제가 어떤 간증을 지난주에 들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사람을 보는데요. 사람이 두 종류가 있대요. 이건 성경 말씀 없지만 그냥 들으세요. 어떤 사람은 아, 이렇게 인자하고 이건 겉의 모습을 얘기하라 영적으로 그분이 판에 보여준 걸 얘기하는 어떤 사람은 뱀 눈처럼 사탄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무서워요. 산부인과 의사를 만났는데 산부인과 의사가 그렇게 무섭게 생겼대요. 뒤에 보니까 맨날 낙태 수술을 하고 있으니까 물론 의사분들 여기 뭐 산부인과 의사는 여기 없지만 하나님이 나쁜 짓 하게 되면요 영적으로 보면 나쁜 모습으로 이렇게 하고 산다는 자기는 모르지만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면은 와 인자하고 정말 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둘로 딱 나눠진다. 나 그걸 보면서 충격받았어. 나는 목사인데 어떻게 보니까 어쨌든 우리 예수님의 인자하고 사랑하며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을 무시하고 사마리아를 무시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시선도 따뜻하고 정말 인자한 모습으로 정말 영혼들을 품고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거둬라. 오늘 36절 37절을 보면 그랬어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 임금이 돼서 이제 미스토스란 말인데 이걸 받았어요. 닦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이미 주인이 거두는 자를 보내가지고 그 앞으로 영생 얻을 사람들을 거두게 하신다는데 이미 먼저 예수 믿는 사람 얘기합니다.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받은 삭은 어떤 상급이나 임금 그런 표현을 썼지만은 이 말씀 깊이 무사히 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 예수 믿음으로 받은 상급은요. 따라서 하세요. 영생이다. 이미 우리 영생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또 받을 사람들을 우리가 나가서 또 추수하고 전도하고 지금 거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추수하는 자라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돌아온 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뿌리며 그분에게 권면하고 파종했던 그 사람도 기뻐하고 또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다면 나는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예수님대로 에브리바디 주님 안에서는 모두 다 해피하게 행복하게 기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그걸 얘기합니다. 그런 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이거는 실제로 밭의 파종과 추수를 의미하는 건데 뿌릴 때는 추수를 내다보면서 파종하는 거예요. 추수한 자 와 정말 그때 잘 심었구나 그 사람이 잘 심었구나 물론 내가 심고 내가 거둘 수 있습니다. 내가 심고 즉시 거둘 수도 전도할 때는 금방 예수 믿을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4년 5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3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오래 걸리면 기쁨이 더 크더라고요. 옛날에 다니 가시던 우리 김충기 목사님 그 아버지 맨날 어머니 두들겨 패고 술 먹고 들어가세요. 맨날 그렇게 지금 같으면 감옥에 가셔야 할 거예요. 막 미국 같으면. 평생 그렇게 핍박 속에서 하니까 그런 핍박 속에서 어머니는 더 기도하시고 아들은 아들대로 더 기도하고 아니 부흥회 다니시고 큰 교회를 하시는데도 아버지가 안 믿으시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 기도하라고.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함으로 능력을 더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 사랑을 감당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그냥 허용하시는 도리어 그것 자체가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돌아오셨어요. 맨날 막걸리만 드셨다. 30년 동안 막걸리. 온 동네 소리가 나고 떠들고 돌아다니고 얼마나 창피했냐고. 그런데 그분이 돌아오시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하겠더라고요. 참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뿌리는 자 쉽지 않습니다. 거둘 때는 쉬워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그렇게 여러분을 배구해서 많이 기도했고 했는데 여기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어떻게 그냥 공항에서 잘못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예수님 사람이 한두 명 아니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한 얘기로 따져봅시다. 우리 교회가 이단이면 여러분 가정 다 버리고 그냥 재산 다 팔고 이리로 들어오시면 그런 교회 들어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한국에 그런 2단, 3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조금 더 가면 4단 되는 거예요. 사탄, 수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잘 믿고 또 좋은 교회, 제가 좀 부족해도 좋은 교회 만난 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과 축복이에요. 어떤 때는 빨리 주님 와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때는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천국 쫙 가서 능력교회 우리 가족들 여기 다 계셨네. 야 우리 예수님께 너무 잘했죠. 막 해피하고 고민할 거 없잖아요. 돈 때문에 고민하고 뭐 크레카도 돈 내다 전부 다 빚더미 써있으니까 그것도 싫고 공부하는 거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연주 남들은 우리가 볼 때는 잘한 것 같은데 끝나고 나면 자기들이 그래요. 목사님 두 군데 틀렸어요. 아 그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우리는 몰라요. 너무나 원더풀 잘했어요. 뿌리는 거, 수거한 거, 예 쓴 거 너무 힘든 거예요. 거두는 거, 그 잠깐 학위 받고 졸업식 한 거, 그거 그 순간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이 고생을 했구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내가 심고 내가 심는 자도 기쁘고 미래를 내다보고 거두는 자도 기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고 아니 오늘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얘기하면서 그 모세 율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메시아 오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통해서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더니 예수님 만나서 결국은 이미 마음에 기다림 그 간절한 기다림이 있었거든요. 그 여인한테. 그런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는 예수님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걸. 침례 요한이 와서 6개월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면서 외쳤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말씀 전할 때 수많은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오병이어 사건, 칠병 이어 사건 막 하면서 많은 기적과 놀란 역사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나와서 설교 한마디 했는데 무슨 베드로가 그렇게 능력 있고 뭐 똑똑한 사람입니까? 세상으로 따지면 아니에요. 성령 아무리 충만해도요 하루에 3천 명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빌리그라 목사님 여기 오셔서 막 몇만 명 집회해도 3천 명 그렇게 안 돌아와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흐르는 얘기는 예수님이 뿌려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뿌려놓고 다 만들어놨어요. 거둔 거 누가 그냥 베드로 거둔 거예요. 스데반이 목숨을 걸고 외쳤습니다. 돌이 맞아 죽었어요. 그가 뿌렸습니다. 뿌린 거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뿌린 거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뿌린 자가 있기 때문에 뒤에 쉽게 거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 나가서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수단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온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또 뒤에 가면 바울도 거두게 돼요. 여러분들 배후에 예수님께 되는 배후에는 여러분들서 수많은 사람들이 권면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적어도 제가 얘기하잖아요. 늘 적어도 여러분 배후에서 예수님 되는 적어도 14명의 사람들 평균 14명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권면하고 애썼다는 그 수고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를 위해 수고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심어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생각하고 또 나에게 복음을 주는 그분에 감사한다면 내가 뭐 해야 되겠어요?
따라서 하세요. 나도. 나도. 뿌려야 된다. 나도 뿌려야죠. 나는 그냥 거둠을 당해가지고 구원받아 좋다 하고 거기서 끝나버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렇게 됐어요. 주인이 거두는 자에게 삭스를 주었어요. 임금을 주었어요. 우리에게 이미 영생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미 너는 삭스를 받았습니다. 이거를 그 농사하는 사람으로 바꾸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게 이 열매라고 합시다. 이 농사 여기에 이걸 거둬야 돼. 근데 사람이 없어요. 거둘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 만나가지고 여보셔 당신이 이거 좀 제발 좀 가서 추수 좀 해주셔. 내가 손이 딸려서 안 되겠어. 내가 돈을 미리 주겠어. 그래서 미리 줬어요. 미리 받았어요. 받으면 이 사람 가서 당연히 추수를 해야죠. 바로 그런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이미 삭슬 받은 존재예요. 예수 믿고 구원 영생을 받은 존재, 또 영생을 받아야 될 그 사람들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이 전도할 때요, 아, 그 사람 빨리 예수 안 믿으면 괜찮아요, 괜찮아. 우리는 때를 어떠니 못 어떠니 복음을 말씀을 전파해서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은 언젠가 거두는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할 때 어떤 계기와 역사를 통해서 거두게 되고 구원받은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이 기독교의 역사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심는 자가 있으면 거둔 자도 있다. 물론 심었다가 바로 거둘 수도 있고 하지만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전도하다가 한국의 어떤 교회 간증을 제가 봤습니다. 청년들 이 본문 설정하는 데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청년들이 네 명이 전도를 시작하셨더라고요. 네 명이 한강 근처에서 성경 공부하다가 야 우리가 전도를 해야지 않겠나 마음에 불이 붙어가지고 서울 시내 14개 대학을 다니면서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하루 7시간씩. 야, 뭐 공부는 언제 했겠나? 뭐 공부 솔직한 얘기는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인생이 뭐 그렇게 달라집니까? 나는 그냥 유치원 때부터 뭘 한국만 몇 백만 원 들어간 그 인생 기껏 해봐야 못하겠어. 너무 쓸데없는 것에 인생을 투자한 거야. 예수님 잘 믿고 좋은 재능 발견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면 그 인생 더 훨씬 훌륭하게 하나님 쓰신 줄 믿습니다. 아니 가난하고 못 배우고 다 살았어도요. 뒤에 가보면요. 그 사람보다 더 훨씬 앞서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죠. 우리 한국은 교육제도가 엉뚱하게 빠지는데 지금 네덜란드는 시험이 없답니다. 내는 시험이 없대요. 시험 때문에 사람 시험 들게 만들어요. 시험이 없어서 그냥 뭐 애들하고 선생님 얘기해서 전공 뭘 잘하냐 그래서 그걸로 잘하도록 그러니까 시험 없이 그걸로 키워주니까 그 전문적인 전문인들이 더 많이 나왔다. 근데 그 청년들 네 명이 여학생 두 명, 남학생 두 명이더라고요. 전도하러 다니는데 말이죠. 사람들한테 가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생전 들어보지도 않았더라고요. 실제로 오늘 전도해 보시면 아시지만 미국 사람들이 뭐 사람들 전도 받아본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저도 일생에 전도 한 세 번 정도밖에 안 받아봤어요. 근데 누가 전도하면 제가 가만히 있어요. 지금 다 기억은 안 나는데 일부러 제가 목사 아니라고 그런 말도 안 하고 크리스찬 아무 소리 안 하고 한번 얘기해 보시오. 그래 제가 가만히 있는 적도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너무 그렇고 기쁘고 하나님이 당신 사랑한다는 말도 사람들이 많이 못 들어. 캠퍼스에 다니면 청년들이 못 들어봤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장 마음이 서글펐을 때가 언제냐면 당신은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그들의 흔들리는 눈빛 때문에 마음이 아팠다. 이렇게 아, 그 가슴이 아팠어. 여러분 정말 구원에 확신이 있냐? 제가 전도법을 할 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 얘기를 바로 나옵니다. 기분 나쁠 수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 말 들어도 기분이 덜 나빠. 한국 사람들 그렇게 하면 기분 나쁘게 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나부터서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복음을 못 전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안 전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더 못 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붙잡고 2분만 시간 좀 빼달라. 2분도 싫다고. 그 뭐라고 썼냐면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을 2분도 안 주도록 세상 것이 마귀가 잡고 있어서 참 그들이 2분만 만나도 복음을 들을 수 있을 텐데 안타까운 그런 모습.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거두는 삶을 사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도사에게 동참하라.
38절 보니까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들어 보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농부들은 농부들이 수고해가지고 음식 그냥 음식사를 보냈는데 그 음식이 농부들이 이미 다 수고 다 해놓은 거예요. 너희도 음식만 사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누구냐 농부예요. 노력했고 음식 만사람 노력했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비유는 이 말씀은 그 사람들이 수고 다 했는데 너희들이 저기로 가서 사오기라도 하는 그 수고라 되라는 거예요. 심고 뿌리고 가꾸고 예수님께 받아서 배우에서 수많은 사람 노력을 했는데 네 가서 입만 벌려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예수 믿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만나러 갔을 때 바로 그렇게 건진 거예요. 이미 그런 준비가 돼 때가 됐어요. 희어져 수사 그런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아예 관심도 없었어 무시했습니다. 제자들은 아무 할 일 없어요. 사마리아 전도하는데 제자들은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하나 만났는데 그 한 사람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걸 보게 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미래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합력해서 해야 됩니다. 진정한 부흥은 나 혼자 힘을 가지는 우리가 힘이 딸립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힘을 합치고 서로 간에 또 힘을 합쳐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 부흥 3일 운동을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들 기도도 하면서 함께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한번 경험해 보자. 그래서 우리가 꼭 예수를 증거하고 막 복음을 많이 못 전해도 괜찮아요. 와 보라 해도 되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의 간증을 해도 됩니다. 사도 바울도 간증 전도를 했어요. 23장 26장 사도행전 보면 예수님 증거할 때 여기 사마리아 여인도 39절에 보면 그랬어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랬어요.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 예수 믿는지를 우리가 간증만 해도 돼요. 사마리아 여인이 뭘 얼마나 알았겠어. 내가 예수 만났다. 정말 캠퍼스를 접수하시고요. 캠퍼스를 이 상지를 내게 달라고 접수하시고 여러분들 오늘 모든 사람 하나 놓치지 말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내가 전도인 예수를 하나도 안 믿었습니다. 이렇게 낙심하지 마시고 나는 뿌리기도 열심히 하고 그 중에 또 거두게 되면 거둔다. 따라서 하세요. 뿌리면서 거둔다. 이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동성